더 이상의 월요병은 없다. 기다리고 있다는 월요일 트랙션 먼데이. 트랙션 주최하고 후원하는 2K 마스터즈 시리즈 마지막 최종전 3라운드 지금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선전 3분 정도 남았고요. 지금 현재 홀 포지션 가장 빠른 기록은 정열희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등에 강철규, 3등에 박민, 그리고 이동겸, 그다음에 최캐시, 박종대 순으로 총 6분 정도가 경기 참가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킷 같은 경우는 서킷 설명 먼저 잠깐 서킷 설명부터 드리면, 오늘 바보 모터 스포츠 파크 풀코스로 경기 진행이 되고요. 차량은 스킵바보 포뮬러 2000 클래스 차량입니다. 트랙 온도랑 아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 서킷 자체가 굉장히 고조차가 있고 헤어핀이 굉장히 뭐 스타벤고 형식이 아니라 굉장히 좀 러프한 헤어핀이기 때문에 공략이 정말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굉장히 까다롭고 스피드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 참가자분들도 좀 완주가 조금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굉장히 좀 하드코어해서 이 페널티로 인한 누적 페널티, 코너 커팅 페널티로 인해서 이제 DQ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많이 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난이도와 겹쳐서 좀 참여율도 조금 이제 적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그 후원은 트랙션 매거진 그리고 상남자를 위한 남성 상남자를 위한 남성용품 스웨거에서 협찬합니다. 자, 마지막 최종전이고요. 지금 한 2분 정도 남으면 본경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정열희 선수의 주행 화면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분 37초 706으로 가장 빠른 이제 패스트 스트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뒤를 이어서 37초 869를 기록하면서 2등의 강철균 선수가 지금 바로 뒤따라가고 있고요. 이 차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트랙과 이런 절묘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화 때문에 스피드하고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는데 이게 무조건 프로라고 맨날 잘하는 건 아니에요. 다 보니까 다 사람은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히 또 카운터 이런 거 부분은 뭐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달리지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어쨌든 오늘 약간 이제 참여 인원들이 좀 조촐하지만 또 이런 조촐한 가운데 또 재밌는 경기가 또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또 어쨌든 사고라든지 조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재밌는 부분 또 멋진 경기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5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바퀴에 1분 30초 마지막 트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 지금 여기서 슬립 나면서 역시 헤어핀 굉장히 좀 어렵네요. 트랙션 잡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고 계속 카운터 들어가면서 차가 미끌리는 고도상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좀 1등인 주행이 이렇게 또 많이 슬립이라든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볼 때 오늘 뭐 슬립으로 인한 사고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레이싱 같은 경우는 실제로 F1 선수 이제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도 굉장히 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본이나 뭐 해외 뭐 유럽 뭐 미국에서는 이 아이레이싱 경기로 인해서 경기를 잘하면 실제 선수로 해서 차까지 실제 대회까지 이제 참여시키는 그런 커리큘럼도 있고요. 진짜 게임을 잘한다면 실제 차까지 태워서 뭐 GT 클래스나 이렇게 실제 대회까지 뭐 그런 식으로 또 연계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실제 이 굉장히 상위권 들의 이제 대회 같은 거를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생중계를 해주면서 그런 실제 경기를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많이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제가 유일하게 이제 중계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이제 차주부터는 이제 까레라 GT컵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 스킵바버 2K 마스터즈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퀄리파잉이 이제 끝이 났네요. 결과적으로 정연일, 강철균, 박민, 이동겸, 최캐시, 박종대 순으로 이제 오늘 이제 퀄리파잉 끝이 났습니다. 0.2초, 0.5초면 진짜 약간의 한틈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 2, 3등이 그만큼 박빙이고 굉장히 재밌게 흘러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번 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총 3라운드로 이루어지고요. 1등에게는 아이레이싱 크레딧 $80,
그리고 스웨거에서 협찬하는 헤어스터너 왁스 이렇게 주어지고요. 2등에게는 아이래쉬 크레딧 20달러, 그리고 스웨거 페이스 오브 세트, 그리고 3등에게는 스웨거 퍼펙트 바드 세트가 이렇게 총 3등에게까지 주어집니다. 차주 대회, 다음 주부터 이루어진 까레라지티컵 클래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의 상금과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 6라운드로 이루어지는 까레라지티컵, 굉장히 저도 기대되는 클래스고, 실제 선수들도 많이 참가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많이 기대되고, 많은 참가, 많은 또 구경, 또 많이 와주셔야지 또 점점 또 협찬이 늘어나고 대회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오늘 경기는 뭐 어떻게 보면 인원이 좀 소소하다 보니까 다소 밋밋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또 기대되는 멋진 장면,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지금 1분 40초, 45초 뒤에 본 경기 시작할 예정이고요. 지금 스타트 그리드, 지금 그리드 정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총 6대가 또 마지막. 실제 지금 F1, 코리아 F1 경기처럼 좀 약간 조촐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코리아 F1은 좀더 지금, 코리아 포뮬러 경기는 좀더 인원이 많죠. 어쨌거나 최종전,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그 강동우 선수가 지난 경기 우승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 불참을 하면서 포인트적으로 조금 많이 그 뒤에 따르고 있는 박민 선수나 강철균 선수한테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이제 누가 우승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강철균 선수나 뭐 박민 선수가 누가 우승을 하느냐에 따라서 1등, 2등이 가려지게 되는 그런 경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지금 정현희 선수 페이스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뭐 기대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굉장히 또 기대되는 부분이긴 한데, 또그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거든요. 자, 이제 스타트합니다. 3, 2, 1, 경기 시작. 불이 들어오면 시작을 합니다. 시작했어요. 그린 플랙 들어왔죠. 자, 여기서 선수들 스타트 진행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1그리드 싸움부터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정렬이 선수가, 옆에 강철균 선수가 인쪽으로 붙으면서, 강철균 선수가 1등으로 바로 치고 나왔습니다. 지금 강철균, 자, 첫 코너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헤어핀에서 인쪽을 먼저 선점을 하면서 정렬이 선수 추월하고 바로 1등으로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뭐 프로인 뭐 정렬이 선수를 상대로 정말 시뮬게이터에서의 또한 획을 건그 이제 강철균 선수가 또 디펜스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트라이 굉장히 좋았고요. 자, 이렇게 돼버린다면 1등 2등 싸움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당연히 이 헤어핀이 좀 러프하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인 미들 라인을 에코 라인을 막는다면 또 끝까지 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경기 또그 급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트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경기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선두는 강철균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정연일, 최캐시, 박민, 이동겸, 박종대 선수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등, 2등 굉장히 밀접하게 가는데요. 여기서 코스아웃 하면서, 정연일 선수가 앞질러,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각도가 봐야 되겠죠. 약간의 코스아웃을 범했지만 강철균 선수가 빠르게 또 코스인을 하면서 결국 디펜스를 성공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자, 그러면서 지금 3등, 4등 최캐시, 박민선도 굉장히 또 박빙으로 경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경기, 이게 조촐해서, 오늘 경기 이거 사람 너무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름 재밌는 경기 펼쳐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력이 비슷한 분들이 몇명 있으면 그만큼 경기는 뭐 사람이 많건 적건 재밌을 수밖에 없거든요. 라이벌이 있다는 자체가 서로의 실력을 올라가고 재밌는 배틀까지 더불어 보는 사람도 즐거운 그런 경기가 또 많이 일어나서, 이게 조촐한 가운데 굉장히 짜릿한 배틀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도 디펜스 한번 당했죠. 박민 선수가 결국 초월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연희 선수까지 배틀이 지금 3등, 4등, 지금 1등, 2등 너무 치열해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인쪽 찔러 봤는데요. 정연일 인쪽 찔렀는데요. 다시 디펜스하는 강철균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빈틈이 있어서 분명히 안쪽으로 찔러 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틀어는 CK인 같은 그런 코스를
또 먼저 딱 들어가면서 아 절묘하게 또 디펜스하는 강철균 선수네요. 아 지금 뒤에 3-4등은 격차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아 지금 정렬에서도 약간 한템포 쉬어가는 네, 그런 타임 같거든요. 아 지금 강철균 선수의 디펜스 굉장히 좋았고 완벽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민, 최현철, 최캐치 선수가 다시 한번 배틀 이어가는데요. 아 지금 계속 이게 트랙이 넓지만 막상 이 라인 선점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그런 고조차도 심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 서킷이기 때문에 아 지금 뒤에 아 이거 스빌립 오딩 차량이어죠. 예 이동겸 선수가 예, 결국 슬립을 나면서 예, 차이 컨택이 펜스에 컨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아 그러는 와중에 박민 선수가 추월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인쪽 코스를 점령을 하면서 지금 최현철 선수가 결과적으로 디펜스가 되었죠. 아 근데 박민 선수 코스아웃까지 이게 아웃 미들라인을 타다 보니까 좀 라인을 미처 잡지 못하고 코스아웃까지 하는 네, 그런 실수를 또 범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최현철 선수가 또 한 템포 어 이게 또 어떻게 되죠? 이게? 아 지금 또 최현철 선수가 좀 최캐 선수가 많이 아웃으로 빠지면서 다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이 나왔고요. 그 다음 코너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코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디펜스가 방어가 이루어지면서 아 지금 엎치락 뒤치락 3등 4등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1등이 만만치 않게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초반에 비해서 다소 거리는 조금 벌어졌습니다. 거리 벌어졌다 해도 지금 0.5초 차이거든요. 굉장히 밀접하고 있고 지금 3등 4등이 더 근접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디펜스 하지만 계속 잘 맞고 있는 지금 최캐시 선수고요. 사실 이번 3등 배틀은 거의 뭐 리그 운영자와 후원사 간의 배틀이라고 볼 정도로 지금 모든 리그 기획 총괄하시는 분이 이제 박민 선수고요. 그리고 후원 담당이 또 이제 트랙션 매거진 후원이 또 최캐시님이 후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약간의 그런 후원사와 그런 이제 기획사 간의 약간 싸움이라고 예, 이렇게도 뭐 과대포장한다면 운영진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는 사실 박민 선수가 굉장히 페이스가 좋고 상대적으로 최캐신 선수가 조금 이 아이레이싱 실력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좀 그 기존까지는 좀 많이 봤다면 오늘 경기는 그런 거를 싹 다 식어버리는 굉장히 두 분이 굉장히 치열한 배틀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1등이들 다시 한번 배틀이 붙었는데요. 야 강철균 선수가 지금 실제로 정렬 선수는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디펜스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할 거란 말이죠. 굉장히 심적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그만큼 아마 짜릿짜릿하면서 흥분이 심장이 막 터질 정도로 이게 실제 경기는 아니더라도 이 온라인상에서 이런 선수하고 대결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아마 심장이 쫄쫄할 겁니다. 저도 뭐 다른 뭐 아이레이싱 뿐만 아니라 뭐 아세토코르사 뭐 다른 게임에서도 정렬 선수랑 같이 경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와 뒤에 제 뒤에 정렬 선수가 있으면 와 진짜 막 식은땀이 나고요. 거짓말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서 막 추격해 오는데 막 심리적 압박감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실수를 해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아 지금 오늘 강철균 선수의 디펜스 굉장히 멋집니다. 자 그리고 3-4등 다시 한번 또 경기 붙어있는데요. 야 이게 후원사 운영진 간의 배틀인데 아 지금 배틀 굉장히 치열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뒤차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앞차가 디펜스라인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막상 뚫으려고 해도 뚫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왔는데요. 아 여기서도 조금 부족한 단계로 박민님이 또 참았죠. 지금 여전히 1등이 또 배틀 중이고 3등 상도 배틀이 굉장히 또 진행이 중입니다. 진행이 중에 있고요. 눈을 뗄 수 없는 경기네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했죠. 사람이 적더라도 재밌는 그림 나올 수 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25분 동안 남은 22분 동안 더 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게 좀 이게 초반에는 이 정도까지 아 잠깐만요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붙었어요. 1등이등 자 선두권 배틀 와 지금 강철균 선수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약간 미들 인라인을 타면서 라인을 디펜스하는 경우가 지금 많고요. 지금 그에 반해서 정렬 선수는 이 앞차가 쓰지 않는 라인을 사용해서 계속 사이드 바이 사이드나 슬립을 타고 나오는 계속 이런 추월을 시도하면서 앞차의 라인을 붕괴시키는
계속 이제 멘탈을 흔드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중요점은 누구의 타이어가 더 빨리 닳을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무조건 피트가 한 번쯤은 들어가야 되는 기름 양이기 때문에 언제 피트를 들어가느냐가 또 이 두 사람 간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트 싸움으로 인해서 경기가 뒤집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거는 실제 F1 경기처럼 이제 피트 싸움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다가는, 왜냐면 이렇게 추월이 진짜 안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쨌든 그 피트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번에도 인라인을 맞고요. 확실히 지금 안쪽으로 너무 밀면 브레이킹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라인이 안 나오는 거죠. 레코드 라인을 어느 정도 타주면서 뒷차의 디펜스 라인까지 확보를 해서 달리는 간철균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정연희 선수 굉장히 끈질기게 달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또 안쪽을 계속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물고 간다는 자체가 내가 계속 여기 있다, 계속 네 옆에 계속 내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언제든 네가 실수만 하면 내가 추월하겠다, 거의 이런 신호거든요. 무언의 압박입니다. 자, 이 두 선수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후원사 운영진에 여기 운영진 배틀도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 생각보다 좀처럼 박민 선수가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치, 이번에도 안 됐죠. 아, 디펜스 굉장히 좋아요. 아, 굉장히 답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경기 이제 10분 지났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만 뭐, 야, 계속 지금 디펜스 하고 있고요. 지금 박민 선수 계속 이제 추월 장소를 노려보고 있는데, 이 상태로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누누이 말했지만, 아, 지금 이거 실수, 이거 실수, 이거 실수를 캐치합니까? 아, 또 못해요. 야, 이게 출력이 오픈 1이라고 해도 이 스킵바버 차량 자체가 출력이 그렇게 빠른 차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도가 이 앞차가 앞차의 실수를 만회할 만큼 가속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쉽사리 추월하려고 치고 나가지 못하는, 예,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아, 뭐죠? 아, 정연희 선수 스핀? 이거는 봐야 되겠... 아, 여기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된 거죠? 아, 여기서 슬립이 나면서 스핀을 했네요. 아, 이제 무리하게 따라가다가 결국 실수를 범하는 정연희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박민 최캐씨, 어, 지금 정연희 선수하고 격차가 또 많이 좁혀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강철균 선수가 많이 앞질러 갔고, 지금 정연희 선수하고 격차는 7초 이상 나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가, 어, 지금 약간 우승권을 좀 가려지게 되는 그런 또 경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슬립을 해서 다행히 차에 컨택은 나지 않았지만, 슬립한다는 것 자체가 타이어에 무리가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다른 차량들보다 타이어에 대한 부담감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타이어의 부담감은 그립의 저하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레이스 페이스까지 떨어지는, 그로 인해서 이런 뒷차량들까지 간격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정연희 선수가 2등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3등 4등 배틀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아, 이번에 치고 나오면서, 야, 이번에 인쪽을 치고 나오면서 결국 추월을 하는 999번의 박민 선수네요. 드디어 이제 이 최캐시 선수의 그 늪에서 빠져나왔거든요. 분명히 페이스 상으로는 최캐시 선수보다는 박민 선수 페이스가 더 좋았기 때문에 빠져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점점 거리가 또 벌어집니다. 사실 개인적 입장에서는 조금 더 끌어줬으면 재밌는 그림이 나왔을 텐데, 조금 더, 아, 15분 동안 재밌게 봤는데 남은 15분 그래도 재밌는 경기가 이제 피트 싸움이거든요. 피트에서 어떤 재밌는 경기가 나올지, 예, 그것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선두로 치고 나간 강철균 선수는 거의 크루징하는 느낌으로, 아까의 그 정연희 선수 실수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7초 이상 지금 간격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랩당 1조씩만 잡혀도 7바퀴 정도는 굉장히 또 많은 랩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연희 선수가 따라가기 굉장히 버겁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최현철 선수, 최케치 선수하고 박민 선수의 격차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많이 벌어졌죠, 격차가. 그만큼 이 박민 선수가 지금 최케치 선수한테 굉장히 많이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고 랩타임 차가 엄청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이번부터 빠져나왔기 때문에 점점 따라가면서 선두권까지 어떻게든 따라가 봐야 되겠죠. 지금 정연희 선수하고 박민 선수의 격차는 3.5초밖에 나지 않거든요. 3.5초 어떻게 보면 지금 1등 2등과의 격차의 반틈 정도밖에 격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 번 더 정연희 선수가 실수를 한다면 추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실수가 가능한 게 한 번 실수한 사람이 두 번 못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한 번 멘탈이 흔들린다면 두 번, 세 번 더 스킬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끝까지 알지 못한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강철균 선수가 굉장히 잘 달리고 있지만 끝까지 잘 달릴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 그게 레이스고요. 뭐 실제로 뭐 지난 뭐 CJ나 뭐 KSF나 마지막 바퀴에서 차 퍼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뭐 그렇게 차가 안 퍼지고 끝까지 완주할 거라는 그런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보는 그런 이제 변수를 좀 기대하긴 하는데, 실제 참가하는 선수들은 아 지금 변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지금 1등으로 달리는데 아마 이대로 이제 끝이 난다면 강철균 선수도 일단 무조건 3등 안에는 드는 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품은 무조건 상금과 상품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아주 포인트는 조금 더 합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포인트까지는 아 벌써 레이스 반틈이 예 벌써 반틈이 지나갔습니다. 자 반틈이 지나갔기 때문에 반틈이 지나갔기 때문에 트랙션 2K 마스터즈 본 시리즌 최고의 모터스포츠 시뮬레이션 아이레이싱과 한국 최고의 모터스포츠 잡지 트랙션 매거진 그리고 상남자를 위한 남성용품 스웨거에서 협찬을 합니다. 한 번씩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야 드디어 피트! 그렇죠. 오늘 제가 말했죠. 피트 싸움이 있을 거라고. 드디어 피트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연희 선수는 피트를 하지 않고 나갔고요. 박민 선수도 피트, 그리고 최캐시 선수도 피트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정연희 선수를 제외한 3명은 피트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정연희 선수가 언제 피트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재밌는 그림이 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강철균 선수 피트 아웃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동겸 선수도 피트 아웃을 안 하고 추가적으로 달리네요. 선두권은 정연희 선수 빼고 세 분 다 동시에 피트를 했습니다. 정연희 선수 한 번 더 한 바퀴 더 달려서 지금 페이스가 끌어올 때 더 최대한 빨리 달려서 한 바퀴라도 조금 더 랩타임 더 줄이고, 연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랩타임이 더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연료를 살려서 끝까지 타이트하게 쓴 다음에 피트를 하겠다. 그만큼 랩타임의 그 스핀으로 인한 랩타임 손해를 극복을 하겠다. 이런 작전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똑같이 피트에서는 추월이 무조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과 앞차랑 다르게 피트를 가져가면서 추월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되는데 지금 계속 성급하죠. 왜냐면 지금 앞차는 피트한 걸 알고 내가 그 간격을 7초라는 간격을 좁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성급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드디어 이제 정윤 선수도 피트 들어갔습니다. 피트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강철균 선수와의 격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인터뷰 22초거든요. 과연 지금 강철균 선수가 피트 타이밍을 12초 7초를 썼어요. 그러니까 피트 들어가고 하는데 총 한 20초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0, 한 2초에서 3초 정도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과연 이 피트가 진행되고 언제 통과하느냐, 이 피트 아웃 했을 때 통과 초가 얼마큼 되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연 선수 피트 들어갔고요. 자 시작 정연 선수 피트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강철균 선수가 지나가네요. 아 좀 많이 차이 나는데요. 지금 강철균 선수 이미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정연 선수가 이제 라인을 복귀합니다. 이러면 인터벌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아 오히려 지금 박민 선수한테까지 잡히고 있는 정연희 선수 지금 1등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3등에게 추월 위기까지 놓였습니다. 이 한 바퀴 더 달린 게 그만큼 실수가 있었거든요. 코스 아웃하는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페이스가 더 쳐졌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2등 3등 간의 배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지금 박민 선수가 추월하기에는 지금 포인트거든요. 왜냐면 방금 피트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타이어에 대한 문제가 예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박민 선수 타이어가 더 좋거든요. 자기도 바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질러보고요. 지금 정연희 선수는 지금 1등 문제가 아니고 지금 2등 자리 수성하기도 굉장히 또 버거워 보입니다. 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없어요. 아 그렇죠. 안쪽으로 빠지면서 추월하는 아 정연일 3등까지 순위가 내려갑니다. 지금 정연일 선수 이제 주행을 하면서 아마 아 이 영상 유튜브 영상 큰일났다 아 시큰일났다 이거 분명히 가로도 막 깔텐데 거의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무조건 2등은 해야지 이게 욕은 안 먹을텐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 지금 박민서들 추월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은 또 압박 본인의 장기인 또 앞차량을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장기 실패했거든요. 오늘은 강철윤 선수 압박을 하다가 본인이 실수하면서 실패를 했었는데 이 박민 선수 아까 박민 선수한테까지 내준 면은 본인의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거든요. 자 어찌 됐든 지금 박민 선수 약간 흔들리고 있고요. 자 여기서 2등 3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급하는 그 최계신님은 좀 많이 뒤쳐져서 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계속 추월했네요. 아 잠깐 딴데 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추월에 성공을 하는 박민 선수입니다. 아 또 이런 너무 깔끔한 추월이었는데요. 뭐 어떻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깔끔하게 추월하면서 명예 회복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타이어 그립이 이제 올라오면서 슬슬 랩타임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코스 아웃 피트 아웃 했을 때는 그만큼 타이어 예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립이 안 좋아졌고요. 그 그립이 안 좋은 틈을 타서 이제 박민님이 한번 시도를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타이어도 이제 거의 비슷한 동일한 상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추월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어쨌거나 지금 2등 3등 배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거의 다 피트는 한 번씩 다 끝낸 상황에서 경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10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놀랄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갔어요. 와 굉장히 그렇지 않네요.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지난주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지난주 경기는 사실 그런 배틀적인 측면이 지금 오늘 경기보다 좀 덜했기 때문에 보는 내내 조금 지루했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뭐 차량이 좀 더 많았지만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계속 배틀이 장면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은 적더라도 정말 눈에 보이는 이런 재밌는 승부가 좀 많이 펼쳐지는 게 아 역시나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시간이 20분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시간이 사라진 것 같아요. 선수분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겠죠. 와 아직도 10분이나 남았어. 힘들어 죽겠는데. 실제로 타보면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자 디펜스 정연수 디펜스 하면서 또 계속 라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마추어 대회나 대회도 30분 정도 많이 이렇게 길게 잘 안 타거든요. 20분 30분 정도 이 정도 비슷하게 타긴 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어떻게 보면. 자 그 와중에 또 박민 선수가 결국 또 추월을 했고요. 또 다시 또 정연 선수가 또 뒤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2등 3등 간의 배틀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뭐 정연 선수 3등은 이거 조금 지금 응원하는 분도 많을 텐데 약간 흑역사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나요. 지금 정연 선수 온보드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패스트 랩은 정연희 선수거든요. 자 다시 인쪽을 노립니다. 야 여기서 또 추월하는 정연희입니다. 여기서 실수를 했거든요. 실수를 하자마자 그 실수를 놓치지 않고 캐치하는 정연희 역시 순간적인 판단력 이런 부분은 확실히 높게 살만합니다. 역시 프로는 프로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2등 3등 배틀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4등에는 최케시 선수 그리고 5등에 이동겸 6등에 박종대 선수가 주행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멀어지나요? 여전히 0.6초 간격이고요.
지금 뭐 강철균 선수는 뭐 거의 뭐 크루징 7.5초 간격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뒷차량과 유지하면서 뭐 크루징 하는 것 같습니다. 남은 바퀴 수 뭐 남은 시간이라고 따져야 되겠죠. 지금 현재 13랩째 돌고 14랩째 주행 중인데 남은 시간 7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과연 박민 선수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건인데요.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2등 3등 간의 배틀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 참가 인원수를 보고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하면 안되지만 와 오늘 방송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 됐거든요. 왜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도 생각이 나고 하다보니까 아 이 정도 인원이면 이거 어떡하지, 이게 할 말이 있을까, 내가 과연 30분 동안 이 중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런 대 시작하자마자 그런 생각이 싹 날아갔어요. 30분 40분 이렇게만 배틀을 해준다면 한 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까레라 GT클래스 클래스 경기가 까레라컵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의 싸움이 다음주는 인원이 2배 뭐 2배 반 정도 더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아마추어 분들도 아마추어 프로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다음주부터는 까레라 GT 많이 구경 오세요. 진짜 오늘 경기보다 더 재밌을 겁니다. 아, 한 시간도 저는 가능합니다. 이런 장면만 나온다면 한 시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다시 한번 붙었거든요. 다시 한번 붙으면서 0.6초 간격을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실수를 한다면 또 추월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금 남은 시간 5분 3초로 남았는데 5분 2초로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다 이런 거겠죠. 아 실질적으로 제가 뭐 1시간 대회 같은 중계도 해본 적이 있고요. 뭐 참가한 적도 있고 중계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1시간 경기는 잘 안 열고 하긴 하는데 좀 한 적은 있어요. 좀 레고 레이스 겸해서 1시간 정도의 굉장히 좀 긴 장거리 경기도 진행이 됐고 가능은 합니다. 여전히 지금 3등, 2등, 3등 간의 격차 굉장히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쉽게 추월은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이번에 지금 아 실수했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안쪽으로 아웃인 아웃을 노렸었는데 지금 정유희 선수랑 그 속도 차이 때문에 그 사고를 피하려고 순간적인 카운터 치다 보니까 잔디밭까지 코스 아웃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만큼 지금 이 페이스로 볼 때 뒤차 페이스가 더 좋고 앞차 페이스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이 코너에서 이 속도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립을 타고 나가다 보면 그만큼 페이스 지금 앞차의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 지금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정유희 선수 디스커넥 같은데요? 아 이 컴퓨터 네트워크 문제인가요? 아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 3분 정도 남았었는데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경기가 아까 싱겁게 예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문제가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서 처절하게 배틀 하다가 결국 박민 선수가 2등 올라왔어요. 아 이거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이런 인터넷 환경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온라인 대회다 보니까 실제 대회라고 치면 갑자기 엔진 트러블이 발생한 겁니다. 엔진 트러블이 발생한 거예요. 실제 뭐 F1 경기라든지 뭐 실제 대회에서도 이런 갑자기 마지막 랩에 차가 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엔진 불로 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자기의 승리죠. 자 그렇게 되면서 강철균 선수는 뭐 유유자적으로 달리고 있고요. 박민 선수는 아 이게 박민 선수 뭔가 다갔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박민 선수 이거 심한데요. 이거 서스 살아 있나요? 일단은 앞에 없어졌어요. 이 남은 바퀴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지금 뒤차 간격이 지금 최근 선수하고 33초 차인데 오 지금 사고 이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장면. 자, 잘 달리고 있는데 달리다가 초코너죠. 초코너
초코노에서 돌다가 아 초코노 슬립 나면서 컨트롤 다시 핸들 꺾었지만 그대로 박음. 아 굉장히 심하게 사고 났습니다. 이거는 사실 실제라면 무조건 리타이어지만 일단은 엔진이 꺼지진 않았어요. 지금 앞에 앞에 노즈가 사라졌거든요. 지금 피트 들어가면 무조건 잡히는 각이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계속 주행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체케지 선수하고 격차가 20초 차이거든요. 남은 시간 2분가량 남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체케지 선수가 좀 더 빨리 달린다면 실제로라면 그냥 리타하는 각이죠. 안전장치가 제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의 뭐 이런 안정상 문제는 크게 없어요. 실제 F1 경기를 봐도 그렇게 심하게 막 다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저 정도로 박살이 나도. 자 지금 이제 이 차량과 이 차에 이제 과연 지금 박민 선수가 남은 시간 1분 20초에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네요. 자 이게 다 리그가 재밌으려고 만든 이런 운영자의 그런 이제 조작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마지막까지 일단 알 수는 없습니다. 한 두 바퀴 정도 남았는데 지금 페이스 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처지진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도 나름 잡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데미지가 들어갔을 텐데 야 이걸 또 컨트롤해내는 박민 선수 대단하네요. 와 살립니다. 그래도 약간의 막판에 재미를 주기 위한 그런 이제 제주 센스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뭐 이제 3초 남았거든요. 한 바퀴 더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체케지 선수하고 격차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좀 더 좁혀졌어야 되는데 지금 1등과 2등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2등과 3등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강철균 선수가 예, 이대로 우승을 확정 칠 것 같네요. 예, 이거 마지막 랩이네요. 이거 시간이 다 됐고 자, 뭐 세레모니 같은 거 보여주나요? 자, 이렇게 되면서 강채욱인 선수가 골인을 하면서 오늘 경기 우승을 확정 짓습니다. 그리고 박민 선수가 2등 그리고 3등에는 최현철, 최캐치 선수인 것 같은데 자 피니쉬를 아 결국 차가 망가진 가운데서도 결국 피니쉬를 하면서 2등을 수성을 합니다. 그리고 3등의 체케시 선수가 예, 돌아 나오면서 이제 완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 돌고 피니쉬를 합니다. 자 이제 3등까지 피니쉬가 됐고요. 4등에 이동겸, 박종대 선수는 백마커입니다. 예, 이동겸 선수가 피니쉬, 박종대 선수도 피니쉬 하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오늘 경기 강철균 선수가 깔끔하게 우승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2등에 박민 선수, 그 다음에 최캐씨, 이동겸, 박종대 선수, 그리고 정유혜 선수 순으로 마무리됐는데 정유혜 선수는 갑자기 그런 프로블럼이 발생하면서 아,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잘 달리고 2등, 3등, 2등까지 거의 확실시 했는데 탈락을 하면서 아, 굉장히 아쉽게 리타하는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바로 카레라 GT컵 이어지니까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반 예, 시작 9시부터 시작할 거니까 또 많은 구경과 참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2K 마이터즈 마지막 최종전 3라운드 바버 모터스포츠의 파크 풀코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과 중계와 뭐 잡담 모든 걸 담당한 가로드였습니다.